반갑습니다 형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형님들. 다른 메모장에 써줘. 자, 일단 반갑습니다 형님들. 일단은 그 오늘도 방송을 켰습니다. 살 좀 찌자고요. 주름 생긴다고요. 네 주름이나 관리하세요. 스트레스 좀 받으니까 그만하시고. 아휴, 징그럽게 얼굴 관리하네. 아휴, 저도 늙기가 싫습니다. 저도 늙기가 싫어요. 비타민은 드신? 아, 요즘 비타민은 뭐 비타민 안 먹고 있네. 아, 비타민은 먹긴 먹어야 되는데 요즘에 좀 안 먹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이따 좀 짧게 드릴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뭐야 수피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이랑. 아, 머리 아파. 일단 퇴사자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이게 하루 걸로 이렇게 하는데 뭐 늘 있던 일이니까, 늘상 있는 일이니까 보내줄 건 보내줘야죠. 하루 걸러 하루 그러네. 아, 아다리도 안 좋아. 아다리도 잠깐만, 나 마우스를 만질게. 자, 추자랑 즐겨찾기랑 팽강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오늘 제가 짧은 소통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게스트분들도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게스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분들 기다리지 않게 8시 반까지 오라고 해가지고 한 명만 8시까지 오라 해가지고 제가 지금 살짝 그 식은땀 흘리고 있거든요. 왜 한 명한테만 그랬는지 모르겠네. 아, 상가받아 형님. 차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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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그부그 오늘 조금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합방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릴게요. 뭘, 아, 보여줄 거 보여줄 수 있으면은 보여주고. 잠시만요. 아, 어제 안 돼. 어제 술 먹어서 힘들 수 있는데 아니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어제 술 조금밖에 안 먹었기 때문에 오늘 많이 먹을 수도 있고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자,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어두워. 살짝. 해야 될 게 많구만. 자, 일단 그 뭐야 각자 팬분들 이제 오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잠시 저희 드릴 말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갈게요.
자, 일단 순위그룹 의상 굿즈 관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어떻게 드릴까 하다가 계속 고민 끝에 사실 별 크게 고민을 안 해도 되는데 고민을 좀 해가지고 가져온 게 굿즈 공지를 올리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가 아니라 내일 방송도 있으니까 내일 방송 공지 겸 같이 올리겠습니다. 아니다, 이 공지는 내일 6시에 올릴게요. 내일 6시 오후 6시에 올려가지고 이따가 새벽에 올려도 되겠구나. 어차피 랜덤이니까 랜덤으로 추첨으로 해가지고 아프리카 공지 댓글 팬카페 추첨 50명 그래서 후드 있고 후드 집업 있고 반팔 티 중 랜덤으로 한 개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세트로 보내드리려고 하다가 세트까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하나씩 그래도 추억으로 갖고 계실 수 있게끔. 원래는 이게 제가 이게 공급 이게 뭐 조금 원가만 받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처음에 말했으니까 원칙대로 무료로 드리고, 자 다음번에 또 만들 일 있으면 그때는 저가 이게 뭐 좀 이게 수익을 내서 공금으로 사용하든 기부를 하든 그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의 의미로 만든 거니까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24시즌 5회 순위코 1등에서 7등 대주분들과 9등까지 5류예요. 그래서 굿즈 디자인 제작해주신 분은 무료 보내드리고 댓글 추첨된 분들에게는 택배비만 착불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굿즈 당첨 쪽지를 드릴 겁니다. 그럼 쪽지 양식과 어떤 매니저가 쪽지를 보내는지는 비공개입니다. 다 지켜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당첨 쪽지를 드렸는데 안 왔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저 뭐 하루 만에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거 확인을 안 하고 누가 낚시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매니저 누가 할래? 매니저님 닉네임 아이디 하나만. 미니 매니저로 아이디가 QWE 요거거든요. 요겁니다. 요거 방송국 공지에다가 그 EID로 간다고 닉네임 그 아이디까지 적어주세요. 왜냐면은 이게 스포가 돼 이거 뭐야 신상이 공개되고 막 털리고 이러면 안 되니까. 매니저님 적어놔주세요. 그리고 사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방세 밀린 거 오늘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받아놨어요. 찍기도 하고. 자 다음으로 눈또가 퇴사입니다. 눈또가 퇴사인데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면역력 저하로 인한 두드러기, 실력적으로 따라갈 자신이 없는 부분, 번아웃, 세 가지입니다. 제가 카톡 내용 받은 그대로 한 거고 그동안 고생했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끝이고 앞으로 또 계속 이럴 거고 그럴 거고 과거에도 그랬고 들어온 지 몇 달 안 된 인원들은 많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계속 보낼 인원들이 많아요. 지금도 나가고 싶은 인원들이 있을 텐데 눈치 보거나 아니면 뭐 버티고 있거나 뭐 노력 중이거나 뭐 이럴 텐데 익숙하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원래 저조차도 그렇고 대부분 BJ들이 이제 본인이 주인공이고 싶어하고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싶어해서 방송을 이렇게 뛰어들고 하는데 이게 막상 생각보다 힘들거나 방송적으로나 실력적으로 한계를 느끼게 되면은 둘 중 하나예요. 이게 자기 객관화해서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못 견디면은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려니 해주시면 되겠고 이런 거 다 감안해서 넉넉하게 뽑는 부분도 있으니까 순위그룹 팬분들은 이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방제복 좀 변경하고
다 오셨나? 아, 다 오셨어? 자, 이 조합은 뭐지? 이 조합은 뭐지? 오늘 하실 수 있어요.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방정을 좀 바꾸고. 자, 들어오신 분들 어서 오시고요. 자, 그 많은 팬분들이 같이 이렇게 계시니까 강태 뭐 이런 거 남발하지 마시고 팬 채팅도 없습니다. 그래도 팬 가입들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이렇게 부르게 된 이유는 수피를 처음에 이게 조금 이렇게 합방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가지고 수피가 이제 철구 씨랑 합방할 때 그때 이제 합방 약속을 잡았다가 프리주라는 이제 제가 있어가지고 같이 합방 약속을 잡았는데 1대1로 하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워 할 것 같더라고요. 저도 부담스럽고 뭔가 이게 접점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친한 BJ들을 제가 물어봐서 전 준수도 이제 편하고 이래가지고 일단 바쁘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일단 배급판이 오늘 조금 하루 킬레기가 조금 변수가 될 수가 있겠는데 얼굴에 철판 깔고 하루 정도만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내려와 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 킬레기 멤버라서 어제도 이제 끝나고 이제 합방 이게 내용들을 막 보내려고 하는데 방송 중이더라고 다. 그래가지고 좀 너무 바쁜 사람들 아닌가 이 생각을 좀 눈치를 살짝 봤어요. 아, 눈또는 고생은 했는데 타이밍이 조금 이게 누가 옆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타이밍이 하필 어제 단이 그렇게 하고 나서 오늘 바로 나간다 그러면 이건 내가 뭐라 해줄 수도 없는 부분이다. 고생했다고 얘기해야죠. 자, 들어오면 바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뭐 길게는 안 할 거예요. 상황 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자. 자자자자자자 이거 검정색 이거 화면 이거 색깔 좀 바꿔줘. 색깔 그래도 뭐야? 색깔 바꿔줘.